안녕하세요. 쏙쏙 오늘의 코리아타임즈 한정훈입니다. 오늘도 단독 사진 기사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. 2월 20일 코리아타임즈 7면 기사 보겠습니다. 자, 사진을 보면은 보라고 하면 미국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는데요. 그 연설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 뒤에는 아주 좀 큰 트럭들이 좀 있고요. 사진에서 큰 단서는 찾지 못하지만 어떤 내용인지 좀 심각한 연설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소제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Fight against the climate change 이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fight는 다 아시죠? 싸움이나 투쟁을 얘기하고요. against는 뭐뭐에 반대해서 맞서.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죠. 그래서 기후 변화에 맞서 투쟁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문장 보시면요, President Barack Obama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speaks at 말을 한 거죠. 사진만 보더라도 어디서 연설한 건지 충분히 알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speak at a meeting 하면은 뭐 회의에서 연설하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. 그 여기서 연설을 했는데 어디서 했냐? Distribution center 이렇게 나왔습니다. 유통센터, 물류센터를 얘기합니다. For Safeway stores, Safeway store에서 그 미국의 굉장히 큰 식품 체인점을 얘기합니다. 근데 어디냐? 또 in Upper Marlboro, Maryland. Tuesday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장소인데 그 Upper Marlboro라는 메릴랜드주는 MD로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메릴랜드주에 화요일날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. 자, 두 번째 문장은 여기서부터 시작인데요. 보면은 The President said 이렇게 됐습니다.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겠죠.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말했다. Having a more fuel efficient truck fleet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그 fuel efficient 하면 연료가 효율적인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저연비의 뭐 연료 효율이 좋은 이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그 저연비의 truck fleet, 트럭의 무리를 얘기했는데 전체적으로 총칭하는 거가 되겠죠. 그래서 중소형 트럭을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더 많은 저연비 트럭을 소유함으로써 will boost the economy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boost the economy, boost를 굉장히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사 단어인데 어떤 걸 신장시키다, 북돋다 어떤 거를 좀 이렇게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. 좋게. 그래서 economy, 거기다 economy가 붙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살리고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. 이 단어가 여기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화장품 제품에서도 boosting essence라고 해서 피부를 더 좋게 이렇게 활기 있게 해줄 때도 여기서 boost라는 단어를 갖다 쓴 겁니다. To 그 다음 보면 to help 도와준다 combat climate change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 combat 동사로 여기다 써서 방지하다는 뜻이 됩니다. 이것도 명사로 많이 쓰이는데 투쟁으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고요. help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help combat climate change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.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. 자, 이 내용을 보면은 뭐 간단하게 좀 나왔지만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의회에서 원유나 그 천연가스 업계에 제공하는 연간 40억 달러 보조금을 지급을 중단하고요. 뭐 전기자동차나 신재생에너지 같은 거를 그런 거를 쓰기 위한 뭐 2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안보 기금을 설립해 줄다는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이 연설이 나온 게 된 것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기후 변화에 맞서 투쟁. 보락 오바마 대통령이 화요일 메릴랜드주 어퍼 말보로 세이프웨이 스토어 물류센터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. 오바마 대통령은 더 많은 저연비 트럭을 사용함으로써 경제를 살리고 기후변화의 방지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. 자, 오늘도 좀 간단하게 이렇게 사진 기사로 했는데요. 중간에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부스트라는 시사 단어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